오케이, 시네리 읽기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면 두 문장인데요. 일단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에 단어할 때 이거 주의해서 가르쳐줬어요. I'm going to는 비교해서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I'm going to school. 이건 무슨 뜻이라 했죠? 나는 학교에 가는 그렇죠. 이건 학교로 가는 중이다 하고요. Be going to 뒤에 이렇게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에게 가는 중. 이다가 된다 했죠. 하지만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뜻이니까 travel의 뜻이 여행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이렇게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요. 여행 갈 계획이다라는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싱가포르로 to 싱가포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너는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자, I'm going to travel. 이 부분이 누가? 내가. 다 여행 갈 계획. 누가 다 부분이죠? 세 가지 문장 중에서. 그렇죠. 비동사죠. 그러면 너는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이니? 어디로? where? 너는 갈 여행 갈 계획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너 어디로 여행 갈 계획이야?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I'm going to travel to Singapo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excited의 뜻이 신나는 이라는 어떤 시죠? 그러면 너는 어떻니? 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죠? How? How 그렇죠. 또세 가지 문장 중에서 be 동사죠. 너 어때? are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I'm excited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묻고 답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to Singapore란 대답 듣고 싶다면 뭐라고 물으면 되고? you 그렇죠. Where are you going to travel? 어디에 여행 갈 계획이니고요. excited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are you? I'm excited. 너 어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난 여행 갈 계획이다. I'm going to travel 어디로? in Singapore. In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에서고요. 싱가포르로니까 to 싱가포르. 난 신난다. I'm I'm excited. excited.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잘 됐구나 이러죠. 그래서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그렇죠. Good for you, but you should be careful in Singapore. 그래서 일단 good for you는 단어 할때 봤듯이 너는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But은 그러나 you should be careful은 나는 조심해야만 한다. in Singapore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기는. 자, 그래서 너는 조심해야만 한다. You should be careful.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념시고요. 여기에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와야 되는데 careful만의 뜻은 조심하는이라는 excited랑 똑같은 어떤 시죠? 뭐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지 양념시 뒤에 올 작용이 생기는 거죠. 얘가 꼭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careful은 또 어떤 시니까 내가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니? 라고 묻는 말을 만들 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죠? 내가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how? should 그렇죠? 그리고 should I be in Singapore? 하면 되겠죠. 내가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해야 돼?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그렇죠. 어떤 시니까 how로 물으면 되겠죠. How should I be?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How should I be in Singapore? 오케이. 자, 그래서 잘 됐구나. Good for you. 그러나 But
넌 조심해야만 돼. You 너는 조심해야만 돼. You should. You should be careful. 어디서? In Singapore. 그렇죠. 요것만 한번 더 해보자. 넌 조심해야만 한다. You should be careful. 그렇죠. You should be careful. 중요한 표현이야. 넌 조심해야만 한다.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 조심해야만 되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야. You should be careful. 넌 조심해야만 돼. In Singapore. 오케이, 계속해서. Why? Why? Why의 뜻은 간단하죠. 왜인데 이 뒤에 생략된 말이 뭐냐? 왜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왜 내가 조심해야만 하니? 그럼 why 뒤에 생략된 말이 why? Why should I be careful? Be 빼먹어 안 돼. 됐습니까? 네. 내가 왜 조심해야 되는데? Why should I be careful? 왜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묻고 있죠. 그러니까 because로 대답할 수 있겠죠. Because some rules tell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의 뜻은 끊을게 표시 좀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몇 가지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할 때 배웠던 게 바로 뭡니까? different from 뭐뭐와는 다른이고요. different가 다른이라는 어떤 시니까 앞에 be 동사 붙이면 다르다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자, there. 자,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이런 표시를 할 때가 있어. 이런 표시. 이런 표시는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때문에 이런 표시를 하는데요. 어떤 시가 뒤로 가는 경우냐? 어떤 규칙? 거기에 있는 there의 뜻이 거기에 라는 뜻인데 some rules there의 뜻이 요런 뜻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말과 달리 아이고야 우리말과 달리 영어에서 가끔씩 어떤 시가 뒤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떤 규칙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 영어로 하면 some rules there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거기에 있는 이란 말은 어디에 규칙이란 말이야? 싱가포르. 뭐 영어스럽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대화가 뭐 대신 왔냐면요, some rules in Singapore 대신 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싱가포르의 몇 가지 규칙? Some rules in Singapore. Some rules in Singapore의 뜻이 싱가포르의 몇 가지 규칙이란 뜻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규칙 하나가 다르단 말이야? 여러 개가 다르단 말이야? 여러 개. 그렇죠.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대. 그렇죠. 이게 안만 길어봤자 대이죠. 그러니까 대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R. 그래서 여기 R가 있어야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도 그것들이 한국의 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학교 선생님들이 나쁜 사기꾼으로 변신해가지고 여기다 이런 거 써놓고 만약 틀렸네요. 여기가. 됐습니까? Some rules there는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니까 이거 is 오면 안 돼요. 알고 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 자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y should I be careful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조심해야 되는데 Be careful. 내가 왜 조심해야 되는데? Why should I be careful? 했더니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대답이 뭐다?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됐습니까? 이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간단하게 보면 because
They are different. 그것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문화적인, 법적인 차이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이 다르기 때문에 Because some rules 어디에 있는? 거기에 있는?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different from Korean rules. 그렇죠. Because some rules there are different from Korean rules. 됐습니까? 자, 그러면 법이 다르다 했으니까 궁금한 점이 뭐냐? 그럼 도대체 어떤 법이 다른지 그렇죠? 물어보겠죠. 그래서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rules? 그 규칙들은 무엇이요? 그렇죠. The rules. 안만 길어봤자 Day.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What are they? 그것들 뭔데? What are they? 그것들 뭔데? What are the they? 아니, What are they? 네, the rules로 they가 the rules고요. 여기는 What are the 어떤 rules야? What are the 어떤 rules? Different. Different rules. 그래서 다른 법들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다른 법들은 뭐냐? What are the different 그렇죠.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됐습니까? 다른 법이 뭔데? 다른 법이 뭐가 있는데? 오케이. 싱가포르는 법이 되게 엄격한가 봐요. 그래서 이런 법들이 있답니다. 아 참. 그래서 일단 그 규칙들은 뭐니? What are the rules? What are the different rules? 그랬더니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subway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Don't drink soda or eat anything in the subway and don't feed birds in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원래 여기에 don't가 앞에도 있었기 때문에 생략한 거고요. 두 문장이니까 일단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don't drink soda. 마시지 말라고 한 거죠, 그쵸? 말하라 무엇을 소다를 그러니까 콜라 사이다 마시지 말라 그랬고요. or 또는 don't eat anything 어떤 것을 먹지 말아라.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 지하철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and don't feed 그리고 새들 먹이를 누구한테? 어디서? 공원에서. 그렇죠. 공원에서 새들한테 먹이줘도 안 되고 지하철에서 뭔가 먹거나 마시면 안 되고 됐습니까? 우린 다 하는 건데 됐습니까? 그래서 콜라 사이다 마시지 마세요. Don't drink soda. Or 또는 어떤 것을 먹지 마세요. Or don't eat anything. Where? 어디에서? 그리고 오케이. 새들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 Don't feed birds. 어디서? In the par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마시지 마. Don't drink. Don't drink. 잠깐만요. 오케이. 마시지 마. 무엇을 마시지 마라? 소다. 소다를 또는 Or 먹지 말아라. Or 생겼던 말 넣어서 읽으면 되겠죠? Or don't eat 어떤 것? Anything 어디서? In the subway 그리고 오케이 먹이 주지 마. Don't 먹이를 주다. Don't feed 누구한테? Birds 어디서? In the park 잘했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 마시지 말아라? Don't drink soda 그렇죠. 또는 Or 뭘 먹지 마. Don't eat anything 어디서? In the subway 그리고 And 오케이. 먹이 주지 마. Don't feed 누구한테? Birds 어디서? In the park
in the park. 오케이. 좋습니다.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really anything else? 뭐 크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뜻은 정말 정말이니 그 밖에 다른 그렇죠. 그 밖에 다른 건 없니? 말이죠. 다른 법은 다른 different rules는 없니? 그러니까 그 밖에 딴 건 없어? 그러니까 뭐 더 얘기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말이니 really? 그 밖에 딴 건? Anything else? Anything else? Really? Anything else? 오케이. 딴 거 없냐고 물었으니까 다른 different rules 중에 하나를 또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그렇죠. Don't forget to fl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a fine. 두 문장이니까 나눠서 생각해보도록 하겠고요. 끊어읽기. 지금은 읽기 연습이니까 이렇게 했고 끊어읽기대로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don't forget 잊지 말아요. To flush the toilet 내리는 것을 그렇죠. 화장실 물 내리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brush the toilet.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ill have to pay 벌금. 너는 벌금 내야. 오케이. will have to 무슨 얘기할 때 쓴다라고 단어 할 때 배웠죠. 할 것이다. 그렇죠. 해야만 할 것이다. 미리 할 것이다.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할 때 쓰는 양념시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고 뒤에 하다시 와서 내야만 한다. pay가 내다니까. 돈을 내다니까. have to pay만 하면 내야만 한다고요. 위까지 붙이면 뭐뭐 할 것이다니까 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들 왔다 그렇게 들어오다가 손가락 잘못하면 찐다. 조심해. 그래서 너는 내야만 할 것이다. 무엇을 먹어. Fine 됐습니까? 자 네. 선생님이 플러시의 뜻이 뭔데? 문좀 닫아줘. 마스크 벗었어요. 빨리 닫어. 플러시 뜻은 물 내리다라는 무슨 시? 하다시 앞에 투가 붙으면 몇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마스크 벗었대요. 아,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수업 중이니까요.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한 엄마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예,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이라 했어. To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은 변기에 물을 내리다, 화장실 물 내리다 라는 뜻인데 하다시 앞에 투가 붙으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네 가지. 뭐뭐뭐가 될 수 있다? 플러시만 가지고도 설명이 가능하니까. 오케이. 물 내리다 앞에 2를 붙이면 물 내리는 것. 오케이. 또 물 내리기 위한 것. 그 다음에 물 내리기 위한 그 다음에 물 내려서.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앞에 2 붙인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가지. 뭐뭐 하는 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기억해 주세요. 하다시 앞에 2를 붙였을 때 내가 했고 지금은 잊지 말아라 라고 했잖아. 그렇죠? 물 내리기 위하여, 물 내리기 위한, 물 내려서 이런 건 안 어울리고 물 내리 그럼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을 잊지 말아라니까 to flush the toilet은 안만 길어봤자 뭐다? 그거 잊지 마. Don't forget it. 됐습니까? 물 내리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oh, fine. 벌금이란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무엇이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내야만 하게 될까요? 변기에 물을 내리는 거 깜빡하면 무엇을 내야만 합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will you have to pay? 파인은 가면 안 되죠. 궁금해서 what 됐습니다.
자, 무엇? 벌금. 그래서 제가 무엇을 내야만 하게 될까요? What will I have to pay? 내가 무엇을 내야만 하게 될까요? What will I have to pay?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양명씨 will, can, should, may 됐습니까? 네.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 수 있다, can,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그 다음에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된다, may 이런 게 들어있으면 양념씨고요. 양념씨 뒤에는 하다씨가 오면 되는데 have to pay가 내야만 한다 라는 하다씨니까 이렇게 쓰면 미래에 해야, 내야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잊지 마세요. 거기 안 될 건데 그 누가 거긴 딴 건데 잊지 마세요. 오케이, 한 번 더 읽고 해보겠습니다. 쭉 읽어볼까요? Don't forget to brush the toilet. You will have to pay it back.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고? 있다고? What? 그것도 안 돼, 그 누가? What? What I will have to pay. 자, 얘가 I로 바뀌고 얘가 타 넘고 가야죠. 그렇죠? Will 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었다? What will I have to pay? What will I have to pay? 그러니까?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Don't forget. 화장실 물 내리는 것. To brush the toilet. 오케이. 너는 내야만 하게 될 것이다. You will have to pay a fine. 무엇을? You will have to pay a fine. 그러니까 계속해서 Oh, thank you. 알려줘서 고맙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훌륭하게 읽기 잘 하셨고요. 지금 묻고 답하기 하는 것들, 문장의 종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인지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요. 순서가 바뀌어버렸네. 52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너는 이리로 가야지. 오케이. 그래서 관련된 교재 프린트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